호텔이라는 곳인데요. 진짜 검은색이네요. 왜 검은색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야무장하고 그렇네요. 그 동남아 그 태국의 절들이 상당히 멋있어요. 몰랐는데 페낭에 있는 그 태국 템플이 있거든요. 아무것도 아니네. 웅장하고 장엄하고. 소풀을 이용해서 뭐 의자랑 이렇게 말 타는 거, 애기 노는 거 이런 거 만들었네요. 네. 좀 다양하게. 여기가 블랙 템플 중간 지역인데요. 네. 블랙색, 검은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절이라고 하는데, 그 조각을 다 수술한 것 같아요. 태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나무 조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. 인도네시아도. 훌륭한 조각품 보고 이 사람의 그 정신 세계를 알아야 이 블랙 템플의 진정한 의미랑 그 멋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대 예술가가 만든 절이래요. 절도 진화를 하네요. 시대에 따라서. 불상은 안 보이고요. 뭐 이렇게 상징적 의미들이 있네요. 네. 블랙 템플이었습니다. 창 라이덤. 여기 화이트 템플 하고 왔는데요. 이거 보려고 4시간에 차 몰고 왔어요. 방금 블랙 템플을 보고 나서 화이트 템플을 보는데 기묘하네요. 절에 대한,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서 이게 절을 짓네요.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그게 얽매이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네요. 새로운 감동, 새로운 느낌.